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 후 첫 현장 경역에 나섰습니다.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경기도 용인 소재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. 기흥 반도체 연구개발 단지는 약 3만 3천 평 규모로 건설되며 삼성전자는 2025년 중순 가동 예정인 반도체 연구개발 전용 라인을 포함해 2028년까지 연구단지 조성에 약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 연구개발단지는 메모리,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, 파운드리 등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. 이 부회장은 기공식 이후에는 화성 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와 DS 부부 사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.